중국판 나는 가수다 황치열 2위 노래 그 사람 열창 또 한 명의 한류 스타의 탄생을 예감케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. 바로 가수 황치열이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서 첫 경연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. 어제 황치열은 15일 중국 후난 위성 TV 나는 가수다 시즌 4 첫 경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. 이날은 유일한 한국 가수인 그는 코코리, 리커친, 수젠신, 차오주안, 하야밴드, 쉬자잉, 관저 등 중화권 톱 가수들과 팽팽한 경연을 펼쳤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이날 황치열은 두 번째 순서로 무대에 올라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OST인 이승철의 그 사람을 선곡했다고 하는데요. 황치열의 무대가 끝난 뒤 관객석의 환호가 이어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 후문입니다. 경연 결과 그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2위에 올라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래 잘하는 가수로 인정을 받아왔었는데요.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나는 가수다 시즌 4 홍타오 총감독은 황치열의 허스키하고 진정성 느껴지는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이다.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한편 황치열은 기분 좋은 설렘 속에 첫 무대에 임했다. 중국 가수들과 관객들 앞에서 유일한 한국 가수로 노래를 하니깐 마치 국위 선양하는 것처럼 너무 뜻깊고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랐다. 앞으로도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으로 내 무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. 이제 시작인 듯 합니다.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게 될 듯 합니다.